교재 96쪽 섹션 7번인데요. 테이블로 메뉴 만들기인데, 우리는 조금 전에 테이블을 한번 핸들링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메뉴는 테이블로 짜지 않고요. 요즘 추세가 그 메뉴는 목록 태그로 하는 추세 있으니까, 우리도 추세에 맞게끔, 목록 태그, 순서 있는 목록 태그, 뭐 순서 없는 목록 태그 이런 걸 했는데, 순서 없는 목록 태그로 메뉴를 한번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과 비슷하게 우리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슷하게. 자, 새 문서 만들기. 새 문서 만들기에서 우리가 HTML5 방식은 여기 없으니까 그 방식으로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뭐그 방식이 여기서 뭘 눌러도 그냥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단 논 해볼게요. 논하고 크리에이트 누르면 코드가요. 누르면 코드가 이렇게 그첫 번째 줄이 HTML로 되어 있죠? 이첫 번째 줄 바로 이전에 독타입이라는 게 필요하죠? 느낌표에 대문자 독타입이었어요. 도큐먼트 형식의 준말이에요. 거기에 소문자로 HTML 하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우리가 이제 자주 하다 보면 그냥 바로 할수 있어요. 뭐 길지도 않고. 근데 요거를 하면 네 번째 줄을 고쳐줘야 돼요. 그죠? 요거를 하면 네 번째 줄을 고쳐줘야 돼요. 네 번째 줄이 간단해졌다 그랬어요. 다 필요 없고, 여기에 따옴표만 톡 하고 넣으면 딱 넣으면 되죠? 그죠? 여기에 따옴표만 딱 넣으면 돼요. 간단해졌어요. 다섯 번째 줄은 우리가 이렇게 적을까요? 뭐라고 적어요? 그냥 메뉴라고 할까요? 메뉴 부분이라고 적을까요? 원래 미야자키 하야오 소개하는 홈페이지에서 메뉴 부분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지금 디자인하는 게 미야자키 하야오란 애니메이션 작가의 홈페이지를 이제 간단하게 뭐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작품이 어떤 게 있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몇 년도에 무슨 작품 했고 목록 보여주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했으면요, 뭐 드림이버 섞어서 합시다. 여기 디자인으로 와서요, 타자 치는 건뭐 되잖아. 타자 치는 건 여기서 일단 치고 들어가 봅시다. 자, 디자인 눌렀어요. 첫한칸 띄고 화면으로 엔터 탁 치고요. 작가 한칸 띄고 이야기 엔터. 작품 한칸 띄고 목록 엔터. 작품 한칸 띄고 이야기까지 여기는 엔터 안 쳤어요. 그러면 코드는요 P 열고 P 닫고 P 열고 P 닫고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홉 번째 줄부터 코드 봅니다. 아홉 번째 줄부터 열두 번째 줄까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요거예요. 수영 씨, 이거 보고 해도 돼요. 피 열고 피 닫고 피 열고 피 닫고 되어 있는데요. 밑에 그 블럭 잡아서 밑에 뭐 누르면은 UL로 바뀌는데 기억나세요? 13 옆에 거. 밑에 속성 밑에 기억나세요? 블럭 잡아가지고 디자인 화면에서요? 기억나세요? 블럭 잡아서 밑에서 뭐 누르면 UL로 바뀌었는데. unordered list인데. 호호. 수영 씨 적어보고 하지? 자, 블록 잡아서 밑에서 이거 unordered list라는 아이콘을 누르면 일단 목록의 첫 발을 에디팅 거예요. 허! 저장 안 했다. 호호. 컨트롤 S. 그냥 메뉴라고 했나요? 메뉴라고 영어로 M E N U 저장 하면 저절로
점 하고 저절로 점 찍히고요. 저절로 점 찍히고 HTML 하고 나올 거예요. 메뉴 저장 하면 돼요. 메뉴 저장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크롬 열어놓고 보면서 할까? F12번에서 크롬 보면서 할게요. 제일 먼저 뭘 먼저 할 것이냐? 점을 없애는 거 먼저 할까? 점을 없앨게요. 스타일 시트가 필요하겠죠, 뭐. 다섯 번째 줄 밑에 스타일 열고 스타일을 닫는다. 그 사이에 점을 없애는 게 UL 성질 때문에 그래요. UL이라는 요소 성질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UL 요소 성질을 핸들링 할 거예요. 점을 없앤다. 리스트 스타일 none 세미콜론하고 중괄호를 닫아줄게요. 세미콜론하고 중괄호. 왜냐면 세미콜론 왜 하냐면요, 속성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해놓는 거야. 깜빡 잊을까봐. 크롬으로 보기 쉽니다. 됐는데요, 여기에 여백이 유난히 생겨요. UL 하고 나서 유난히 생겼어요. UL 하고 나서 유난히 생겼어요. UL 하기 전보다 훨씬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뭐 UL이든 LI든 뭐 P든 간에 자기의 외부든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무슨 여백 공간이 있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요, 혹시 있다면 0대게 아예 해주는 거야. 그래서 한 칸 띄고요. 내부 여백이 패딩이거든요. 혹시 패딩이 있다면 0대라. 그게 내부 여백이에요. 외부 여백이 있으면 0대라. 마진. 혹시 마진 있으면 0대라.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은 패딩은 내부에 여백이 있을 경우를 얘기하고요. 마진은 외부에 여백이 있을 경우를 말을 하거든요. 다 0 시켜요. 그러면은 어쨌든 엄청나게 여백이 확 줄어드네요. 그리고 약간 보이는 거는요, 바디 때문에 그래요. 약간 그래도 있을 거예요. 바디 때문에 그런데요. 뭐 요 정도면 뭐 요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요 정도면 뭐 괜찮잖아요. 그죠? 요 정도에서 그냥 요 정도 봐줍시다. 요 정도까지 봐주고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메뉴니까 클릭하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 단으로 다시 와서요, 어쨌든 클릭하면 넘어가니까 블럭 잡을게요. 기본적으로요, 분명히 클릭을 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메뉴인데, 내비게이션인데. 그러면요, 어쨌든 여기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어떤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아직은 주소 아직은 디자인 다 아직 안 해가지고요. 일단 무턱대고 메뉴를 시작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거든요. 디자인 아직 다 안 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요, 임시로요, 일단 샵을 걸어놓으면요, 우리가 코드 뭔가 스타일 시트 하기 위해서 A코드가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요. A코드가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그 코드가 생기긴 생겨요. 근데 원래는 이제 샵 대신에 원래 해줄 거예요, 우리가. 그죠? 원래 해주면 되죠. 해주면 돼요. 아직은 페이지 아직 다 안 만들어서 그래요. 다 안 만들어서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해요. 블럭 잡아서 링크예요. 샵. 블럭 잡아서 링크에 샵. 블럭 잡아서 링크에 샵. 엔터 딱 쳐야 확실해지더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코드로 오면 돼요. 얘 이제 끝났어. 이제 코드에서 하면 돼요. 코드에서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딱 요거. 크롬에서 새로 고침 해보세요. 그러면 다 막 밑줄 파랗게 밑줄 생기죠. 그죠? 파랗게 밑줄 생겨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자, 왼쪽으로 오는 거요. 왼쪽으로 오는 게. 자, UL 밑에. 원래 UL은 LI로 돼 있잖아요. LI가 기본적으로 코드가요. 아래쪽으로 타자가 쳐지죠. 그게 속성 중에 이런 속성 때문에 그래요. 속성 중에요. 이제 LI 하나당 아래로 내려오는 게 속성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장에서 조회를 한다고 쳐요. 조회를 할때 대부분 반장이 앞에 서고 나머지는 한 줄로 서잖아요, 우리 대부분. 그죠? 조회할 때한 줄로 서는 거에서 상상을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LI를 기준으로 뒤에 따라 붙잖아요. 이런 속성을요, 풀로우트라는 속성으로 불러요. 풀로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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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마루라고 나오더라고. 마룻바닥 붙이는 거. 그래서 그런가? 수영 씨, 플로우트를 뭐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해야 될까? 플로우트라는 속성 때문에 글자가 아래로 내려오는 거거든. 여기서 플로우트는 어떤 영어 중에서 해석이 뭐라고 해석이 돼야 돼? 마루라고 나오던데. 이건 직역을 하지 말고 약간 의역을 해야 되는데. 잘, 딱히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플로트. 플로트라는 속성인데요. 한칸 띄고 F 하면 나오죠? 플로트를요, 기본이 탑돼 있어요. 그러니까 탑을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와 이런 거니까 기준이 탑이잖아요. 지금 탑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옆으로 가게 되면 기준이 첫 화면으로가 줄을 섰을 때첫 화면으로가 왼쪽에 있어야 되죠. 기준점이 왼쪽이죠. 아까는 기준점이 탑이었죠. 근데 이번엔 기준점이 왼쪽 돼야 되죠. 그럼 레프트 하면 될 걸? 이러면 될 걸? 자, 그러면요. 어차피 우리가 폰트 지금 파란 줄에 밑줄이 생겼고요. 지금 폰트도 해야 되고 넓이도 필요하고 하니까 A를 핸들링 해봅시다. A 링크. 근데 A 링크를 하게 되면요, A 링크라는 게뭐 하는 거냐면요, A 한 다음에 콜론의 링크예요. 지금 쉼표도 했는데, 쉼표를 뺄까 일단은. 폰트가요, 기본적으로요, 무조건요, 링크 걸리면요, 무조건 파란색 돼요. 폰트가, HTML에서. 폰트는요, 글자가요, 링크가 걸리잖아요. 링크가 걸리면요, 이렇게 A로 감싸여 초록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링크 걸리면 이게 생겨요. A하고 한칸 띄고요. HREF는 이게 그거예요. 클릭하면 어느 홈페이지로 이동할 거냐. 클릭하면 나오는 홈페이지, 뭐 예를 들면 스토리 1.html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적어주는데, 여기가 원래는. 그래서 링크를 글자가 링크가 걸리면요, 뭐그이그 그림도요, 그림을 누르면 네이버로 가고 싶잖아요. 무슨 그림을 누르면 네이버로 가고 싶잖아요. 뭐 무슨 아이콘 같은 거 누르면 네이버로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걔도요 A라는 거로 감싸 있어야 돼요. A라는 거로 감싸 있어야 돼요. 근데 특히나 글자잖아요. 특히나 글자면요, 반드시 이렇게 적어야 돼요. A 링크. 이렇게 해야지 글자 색깔 같은 거 바꿀 수 있어요. 근데요,
자, 우리 하는 김에 그러면요, 글자 색깔이나 먼저 바꿔볼까? 하고 싶은 거 먼저 하는 거야. 글자 색깔은 컬러잖아요. 컬러에다가 색깔은 무슨 색 할까? 뭐 하고 싶은 색깔 해보세요. 아무거나. 하고 싶은 색깔로 해보세요. 하고 싶은 색깔로 해보세요. 컬러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색깔 일단 바뀌나요? 그죠? 색깔 바뀌죠? 근데 밑줄 생겼죠? 밑줄 생기기 싫죠? 그죠? 밑줄 생기기 싫으면은 세미콜론 하고요. 밑줄 생기기 싫으면 한칸딱 띄세요. 텍스트 쪽에 뭐 있어요? 텍스트 쪽에. T 텍스트 쪽에 밑줄 생기는 거를요. 데코레이션이라고 부르더라고. 데코레이션. 밑줄 생기는 거를 속성 이름이 텍스트 중에서 데코레이션이라고 불러요. 데코레이션. 여기서 안 생기는 거죠? 현재 지금은 언더라인 돼 있어요. 지금 속성은요. 링크 걸리면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는 속성에서 언더라인이라는 값이 기본으로 들어가요. 기본이야, 이게 기본이야. 어? 링크 걸리면 기본이야. 근데 이걸 안 해주면 논이에요. 논. 딱. 세미콜론. 탁. 세로 고침. 안 생겼죠. 폰트체 이런 것도 다 해줄까? 폰트체? 좋아요. 자, 한칸 띄고 폰트. 콜론 해줘야 됩니다. 메뉴니까 굵은 글자 되게 할까? 그럼 볼드. 볼드. 폰트. 한칸 띄고 폰트 콜론 한칸 띄고 볼드. 아니, 볼드하고 한칸 띄고 뭘로 할까? 이번엔 똑같이 할까? 맑은 고딕? 맑은 한칸 띄고 고딕 또한칸 띄고 샵 하고 색깔은 아니지? 이거 아닌데. 색깔 아니지. 한칸 띄고 그거 아니죠. 우리 뭐 빼먹었다. 볼드 앞에 그거 해야 되는데 빼먹었다. 색깔이 아니야, 지금. 헷갈리면 안 돼. 칼라 했잖아. 폰트 칼라 아니야. 여긴 그냥 칼라죠. 볼드 한칸 띄고요. 폰트 크기죠? 그죠? 몇 할까? 연습이니까 크게 할까? 15픽셀. 이게 각각각 한칸 띄어 있어야 돼요. 볼드하고 한칸 띄고, 15픽셀 한칸 띄고,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여러분 한 줄에 쭉 하세요. 이거 엔터 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자, 크롬으로 볼게요. 됐네요. 근데 딱딱 들러붙은 게 문제다. 그죠? 들러붙은 게 문제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여러분도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요, A 쪽에다가 그거를 줘볼까 봐요. 세미콜론 할게요. A 쪽에다가 넓이를 줄까 봐요. 위드에 몇 할까요? 100 하면 어떻게 되려나? 100픽셀. 100픽셀 하면 어떻게 되려나? 100픽셀. 아무 변화가 없죠. 안 먹죠? 위드에 100픽셀 했어요. 위드에 100픽셀 안 먹죠? 안 먹는 이유가 있어요. 그안 먹는 건 둘째고 이거 첫 화면으로를 클릭하면 어떻게 돼? 첫 화면으로 클릭하는 순간 모든 색은 보라색이 되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크롬에서요. 첫 화면으로 글자를 한 번만 눌렀는데 모든 게 보라색이 돼버려요. 신기하죠? 우리가 설정한 거 이제는 되돌릴 수 없어. 아무리 새로 고침해도 보라색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HTML 속성이요. 그 링크 걸린 글자 클릭하면요, 저절로 보라색이 되는데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클릭을 안 하면 되는데 클릭하면 무조건 보라색 되고 회복이 안 돼요. 회복하려면요, A 링크 말고요, 하나가 더 필요한데, 쉼표 하세요. A, BG, TID라는 것도 똑같이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클릭했다 그러면 속성이 BGTID 했다 이렇게 먹어버려요. 성질이 BGTID라는 성질이 돼버려요. 자, 이제는 크롬에서 아무리 클릭을 해줘도요, 우리가 맨 처음에 아까 설정한 그 색깔 그대로 나와요. BGTID까지 지금 색깔 칼라랑 다 해줬으니까 그게 그대로 먹어요. 그대로 먹어요. 여기서 쉼표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쉼표를 해야 A 링크라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고 두 가지 경우에 적용된 거예요. A 링크라는 경우에 한번 클릭하면 A BGTD가 되잖아요. A BGTD 경우에 적용되게 되는 거예요. 규칙이 그래요, 규칙이. 여기에 이렇게요. 이렇게. 에이 콜론 링크 그다음에 쉼표. 혹시 적용이 안 되시는 분은요. 이렇게 오타가 났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줬나 확인하시면 돼요. 아홉 번째 줄에 분홍색 부분 있죠? 아홉 번째 줄에 분홍색 부분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에이 콜론 링크 쉼표 에이 콜론 비지 티드. 근데 위드 값안 먹은 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위드 값이 지금 화끈하게 한200 해볼까? 이게 도대체 문제가 뭔가? 어? 화끈하게 200 해봐? 새로 고침 해봐? 안 먹어! 2000 해봐? 화끈하게 2000? 어? 진짜? 2000? 2000? 저장? 새로 고침? 안 먹어! 도대체 뭐냐, 이거야. 다시 100으로 바꿨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A라는 성질이 있는데 A라는 성질은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한적 있죠? 권한이 센게뭐 블록 레벨 엘리먼트가 있고 인라인 레벨 엘리먼트가 있다. 블록 레벨 엘리먼트는 자기 권한이 딱 있어서 내 구역이야 탁 하는데 인라인 레벨 엘리먼트라는 그런 애들은 되게 양보심이 강해가지고요. 옆에 친구들이랑 같이 막 자기 이렇게 자기 앉아 있는 데만 앉아 있고 옆에 친구들과 앉아도 돼요. 근데 블록 레벨 엘리먼트는 막다 밀어내요. 근데 A가 되게 착한 애예요. A가 착한 요소라서 자기 글자 말고는요, 자기 들어 앉아 있는 데가 자기 글자잖아. 응? 자기 들어 앉아 있는 데가 자기 구역이잖아? 그거 말고는 그냥 다 허락해. 일로 와, 일로 와. 다 옆에 다 앉아. 끝이야, 그걸로. 아무리 내가 200 해도, 너200 해도 말을 안 들어. 아니에요, 됐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러는 애야, A가. 이러는 애가 인라인 레벨 엘리먼트라고 불러요. 성질이. 그거를 성질을 바꿔줘야 돼. 성질을 개조시켜야 돼. 그냥 절대 안 돼. 성질을 개조해야 돼. 성질 개조. 블럭으로 성질 개조해야 돼요.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어? 블럭으로 성질을 개조해버려야 돼. 자, 그러면은 100픽셀 옆에요. 세미콜론 돼 있잖아요. 한칸딱 띄게요. 한칸딱 띄고 D 하면 디스플레이 나와요? 그게 의외로 무슨 블록 레벨 엘리먼트, 인라인 레벨 엘리먼트 있잖아요? 그 디스플레이에서 해주면 돼요. 그게 이제 보여지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디자인하는 거잖아요. 홈페이지 웹 디자인이잖아요. 웹 디자인할 때 보여지는 부분이잖아요. 결론은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블록? 여기 있네요. 그게 블록 레벨 엘리먼트면 요거고요. 어? 여기 인라인이라고 밑에 밑에 보여요? 요거 요거 요거? 요게 원래 얘가 A라는 애가 원래는 인라인이야. 원래가 디스플레이라는 속성이 원래가 인라인으로 원래 성질이 그렇게 갖고 태어난 애야. 원래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어. 근데 우리가 요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100이 먹을걸? 지금 100 하려고 그러거든? 100이 너무 좁은가? 좀 있으면 뭐 200 할까? 200은 너무 넓죠? 한 150 할까? 150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블록 해놓고 되나 안 되나 보고요. 자, 세미콜론 일단 딱 해주고 뭐 더 쭉 쓸 것 같아서 더 하려면은 세미콜론 해줘야 더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새로 고침할까요? 넓어졌어. 근데 100이 150으로 바꾸자. 어? 150이면은 150이 4개니까 600 되죠. 그죠? 네, 좋아요. 600 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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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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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디스플레이 블록. 디스플레이라는 속성에서 지금요 배경색을 하려면 생각을 잘해야 돼. 우리 교재처럼 지금 하려고 그러잖아요. 교재처럼 하면요 LI 따로따로요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를 잘 봐야 되겠어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계속 해봅시다. 제가 해보니까요. 여기에 15번째 줄인가요? 여러분 볼 때는 15번째 줄인가? 거기에 li 그 태그에다가요. 그 li 태그에 시작되는 태그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다가 id 값이 있으면요. 그거로 인식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li에다 백그라운드 주면 네 개가 다 색깔이 같이 바뀌는데 우리 교재처럼 하려면 따로따로 해야 되거든요. 그럼 id를 구별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요. id는 하고 홈이라고 했어요. 작가 이야기 같은 경우는 id는 해서 이야기니까 스토리라고 할까? 우리 마음대로 스토리. 그 다음에 작품 목록 같은 경우는 리스트라고 할까? 리스트. 그 다음에 작품 이야기 같은 경우는 여기도 작품 이야기예요? 프로덕트의 프로라고 할까? 프로덕트의 프로. 프로덕트의 프로라고 했어요. 스타일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스타일은 예약어잖아요. 예약어. 우리 스타일 시트에서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작가를 뭐라고 해야 돼요? 수용 씨? 단어 무슨 단어 쓸까? 기억이 안 난다. 뭐라고 해야 돼? 에? 에? 뭐라고 해야 돼? 그럼 그렇게 할까요? 스토리라고 하면 안 돼. 이건 예약어니까 라이터의 WRI라고 할까? WRI. 얘도 HOM만 할까? 글자 세 개씩만. 리스트에 LIS라고 하고 글자 세 개씩만 할까? HOM, WRI, LIS, PRO 이렇게 했어요. 글자 세 개씩만. 글자 세 개씩만 하기로 했어요. 스펠링 세 개씩만. 자, 그럼 되겠지. 그럼 예약어랑 충돌되지 않겠지? 그러면요. 여덟 번째 줄 밑에 할게요. 여덟 번째 줄 밑에요.
샵하고 HOM 해야 되죠. 샵하고 HOM 맞죠? 샵하고 HOM 해가지고요. 백그라운드 줘보세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교재에 약간 보라색 비슷하거든요. 비슷한 거 선택해 보세요. 비슷하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이제 나와야 정상이에요. 나와야 정상이에요. 색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아, 나온다. 나왔죠? 그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다 해줍시다. 샵하고 WRI. 얘도 똑같이 백그라운드요. 교재처럼 놀이끼리 한 색이거든요. 노란색 계열로 하나 해주고. 색깔은 똑같이 하지 말고요. 그냥 각자 개성 있게 하세요. LIS. 글자색을 바꿀까봐. 글자색이 영, 영좀 찝찝하다. 글자색을 바꾸겠습니다. 아예 검은색으로 할까? 검은색이 깔끔하려나? 검은색으로 바꿨으니 깔끔하게. 근데요. 높이가 너무 글자에 딱 붙어가지고요. 높이 설정을 해주려면 우리가 아는 걸로 하지만 하이트죠. 그래서 하이트를 해주면요. 하이트가 높이라서 하이트를 한 30픽셀 할까?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아까 해보니까요. 이렇게요. 글자 밑으로 높이가 생겨요. 글자 밑으로 하이트 값이 글자가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생기거든요. 하이트가.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거 하지 말고요. 우리가 패딩 코트라 그래서 안쪽 여백 있잖아요. 그 패딩 코트를 한 5픽셀 주는 거야. 우리 마음대로. 그러면 동서남북의 안에 여백이 생기면서 높이도 영향을 받겠더라. 그게 난것 같아요. 한번 패딩하면 동서남북에 다 생기니까 아래로 쏠리진 않거든요. 위로 올라가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패딩 값을 주니까 딱 좋아요. 그랬죠? 근데 이제 가운데 정렬은 또 해주면 돼요. 가운데 정렬을 해주면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이트를 해주니까 밑으로 생겨서 밑으로 하이트 공간이 밑에 생겨서 글자가 가운데로 올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패딩으로 안에 여백을 준다. 그럼 패딩을 한번 O라고 하면 이제 여기 LI가 하나라고 쳐봐요. 이제 여기 링크 걸린 글자라고 쳐봐요. 링크 걸린 글자에 여기도 O, 저기도 O, 저기도 O,
조기도 오가 생기고 글자는 안에 생기는 거죠. 글자는 안에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글자가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5번이 1번에 5, 2번에 5, 3번에 5, 4번에 5에서 우리가 5만 적었지만 4번 반복이 되면서 전체가 뚱뚱해졌어요. 현재 그렇게 됐어요. 근데 넓이 같은 경우는요, 영향을 안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넓이는요, 이미 150이 있거든요. 그래서 뚱뚱하게 해봤자 150에 가려진다라고 할까? 150 범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넓이는 영향을 못 받고, 높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없었잖아요. 딱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높이는 이제 1번이랑 3번은요, 이제 밀어냈겠지. 에? 밀어냈겠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가운데 정렬만 하면 이제 끝나겠어요.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은요, 한칸 띄고요. 글자의 중앙 정렬을 하면 되는데, 그게요, 그냥 얼라인이 아니고, 텍스트라고 불러요. 텍스트의 얼라인이라고 해요. 텍스트에 레이아웃이 있고, 쭉 있는데, 데코레이션, 인덴트, 섀도우, 트랜스폼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얼라인에서 기본값이 레프트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레프트인 거거든요. 얼라인의 속성에 기본 레프트 값 적용돼 있는 거니까 센터로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센터로 바꿔준다. 되나요? 아까 해보니까 되던데.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로 안 만들고요. 표로 안 만들고 되게 아주 조금 좀 전문가적이라고 볼수 있으려나? 나름. 네이버보다는 전문적이진 못하지. 네이버는 시그 스타시트가 메뉴만 한 페이지 나오던데? 메뉴만 한 페이지 나와, 메뉴만. 엄청 길어. 걔는 막, 그 이미지로 막 처리했잖아. 걔는. 그게 이미지인데, 그냥, 이게, 그냥 이미지를 넣은 게 아니고, 뭐, 클릭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막 기교를 부려놔가지고요. 엄청나게 고급이라. 우린 이것도 힘든데. 그렇습니다. 네이버는 메뉴만 한 페이지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그래도 몇줄 아니죠? 어쨌든 여기에 굉장히 좀, 나름대로 좀, 지저분하지 않게 아주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지금 돼 있다고 봐야 돼요. 엄청,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이 정도면 제가 생각할 땐 뭐, 훌륭한 것 같아요. 훌륭하게 잘했어요. 아주 알짜배기로 들어있어요. 알짜배기로, 정말. 알짜배기로. 아주 매우 훌륭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